여기 우리가 이 요새를 만들었는데 요새 만들어 놓으면 항상 필요한 게 전망대잖아요. 그렇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네. 감시탑이 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용토인데 없는 게 있어. 깃발. 아, 야만의 깃발. 그렇죠. 오늘 여기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감시탑으로 누가 오는지 이 북괴래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죠. 감시하고 깃발 꽂아서 우리만의 우리 땅 선언을 하겠습니다. 야만! 암고를 내란 말이다. 암고대라. 맞아. 야만! 야, 맞아. 야만! 벌리에 맞다, 봐. 와라, 그놈아, 대란다. 아무리 가서 뒤끌라야. 이따라부터 이부터 허여. 어디 이따라부터 할까? 뒤끌자 보다가. 아무리 다 몰라. 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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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영토가 우리 부족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종교입니다. 그치. 야만교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정신을 아 우리 정신의 그분 그 야만 야만신 받아들여야 야마야마신 영적 체험을 위한 널바나 널바나 처치 일종의 야만신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안에 내장재, 인테리어 쪽, 그리고 벽에 마감, 곡선을 이용한 아치. 이런 게 있었어? 오.
제가 야마신님께 술 한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야마야마인 맛이 어떠십니까? 맛있다. 너도 한잔 받아라. 야마야마야마야마 너는 어떤 고민이 있어 이곳에 왔느냐? 바깥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다스려 주십시오. 야만신이시오. 방법은 하나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야만의 정신을 퍼뜨려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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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이뇨? 오, 야만, 너무 외롭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다스려 주십시오. 너는 평생 이 스스로 외로움을 위로할 팔자니라. 오, 야만. 그렇지만 야만, 그 위로를 야만 내가 도와주겠다. 야만, 핸드폰을 줘봐라. 내가 주소를 찍어줄게.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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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추워. 밖엔 추운데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쑥. 두두두둥. 이것이 무엇인가? 누구십니까? 와, 신기하네 분위기. 여기가 설구람 야만신정. 아, 예. 설구람 야만신정에서 성형했기네. 아, 정말 신기합니다. 분위기 정말 묘해요. 어우, 이 조명이 은은하게 그냥 묘합니다. 명상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휴. 쉘터에는 바람이 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거의 무슨, 와, 진짜 안방 같아요. 그냥 냉기가 살짝 이 안에 감돈다 뿐이지 찬바람이 들어차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 아무리 봐도 여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묘하고요. 있으면 세상에 만사 나에게 잘못했던 놈들, 나 돋군 놈들 짜증나게 했던 거 다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잘 들어오네. 위로 가도 설구람, 아래로 가도 설구람, 못 먹네. 뒤로 가도 설구람, 위로 가도 설구람. 밖에 나오자마자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저희가 아까 전에 촛불을 다 선반에다가 만들어서 둘러놨는데 지금 여기 하나 지금 살아남고 촛불들이 이제 운명했습니다. 김장봉투가 한 겹 깔려있었네. 밑에는 1층, 그리고 그 위에는 겨울에 유리창에 붙이는 단열재 뽁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2층이고 3층은 제가 집에서 손수 갖고 온 이불입니다. 제가 덮고 자는 이불인데 이거 깔고 그 위에는 이게 매트리스 얇죠? 이거 하나 깔고 지금 의자로 대충 입구를 막아놨어요. 아, 마지막 날 밤이라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후련합니다. 다음에는 겨울이 아닌 봄으로 새싹이 피어나는 초록색들로 야만인들의 생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다 일어나서 짐 정리하고 짐 싸고 있는데 혼자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굴 속에, 토굴 속에, 설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장을 이걸로 부시면서 깨워버리겠습니다. 아침인데 지금 배 떴는데 지금 아이를 하고 혼자
혼자 처자고 있어. 체조하고 있다고 여기서. 하지 마. 하지 마. 고기 완전 꽝꽝. 꽝꽝한 건 아닌데 차가워가지고. 돼지 고기 버터 한 덩이 그리고 간장. 저희는 아침밥을 먹고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울릉도죠. 원시림의 울릉도.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어제 트레킹하면서 잠깐 봐왔던 열매, 과일이 열린 아, 열매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파릇파릇했죠. 아, 그거를 따서 디저트를 한번 해 먹어봅시다. 예. 네. 이 빡가능이 나무를 타서 맛있는 과일을 따다 준다고 합니다. 오! 그래, 거기 왼쪽에 있는 나무. 어, 거기 올라가고. 보이지? 됐다. 아니, 열매가 거의 고지의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열매가 땄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열매로 디저트를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천혜 유기농이죠? 와, 잘했다. 아, 던져주세요, 일로. 던져요? 네. 자, 오! 굉장히 탐스러운 과일을 땄어요. 와, 울릉도는 진짜 원시림이 맞는 거 봅니다. 이미 따자마자 바로 봤는데, 상품 가치가 A+예요. 꼬꼬로서 빨리 따고자 먹잖아. 자, 이걸로 저희가 한번 디저트를 만들어 먹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게 울릉도에서 올 겨울 마지막 먹는 오리지널 설빙이죠. 안쪽은 완전 얼음이고 네. 겉에는 눈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빙수기 때문에 눈이 아니라 네. 약간 살얼음길의 얼음이에요. 네. 자, 일단 위에 있는 먼지는 걷어내고 냄비를 걷어내고 빙수를 구해오는 동안에 애아가 구해왔죠. 예. 이 열매, 이 울릉도 원시림에서 자라난 오리지널 네. 자연산 무공의 이 열매를 가지고 미리 손질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보니까 우리가 시중에 먹는 열대과일 망고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르는 것도 망고와 한번 비슷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르고 아 이렇게 한번 자르고 와 이거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먹을지스럽네. 안에 거를 먹을 수 있게 이래들끼리 우와 펼쳐집니다. 이거를 이제 떼서 전복 같네. 와, 네. 버터구이. 이걸 떼면 돼요 제가? 버터구이 전복이죠. 어제 많이 본 맛이에요. 그죠? 이게 시중에 저희가 익숙했던 과일인 망고와 비슷해요. 사실 여기가 씨가 있어서 맛있다. 아니 한겨울에 시큼한 과일을 먹는다는 게 호강이죠. 이거는 문명의 힘을 좀 빌려야죠. 아 바로 이겁니다. 조미료죠. 야 이게 팥빙수 조미료 이게 빠지면 소패요. 기똥창 팥빙수 하나 나오죠. 이야 막대기도 나오고요. 이거 꽂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됐고요 됐고. 야 이거는 어떻게 빼빼로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와 울릉도에서 먹는 오리지널 설빙이죠. 망고 하나 비비빅 한 숟가락 하나 한 아 이거 원시림 열대과일이죠. 가격 13,000원 진짜. 야 거짓말 아니야. 가격 13,000원짜리 설마가 꼬하게. 야 가격 13,000원 딱 뜬다니까. 단가 13,000원. 아, 이 정도면은 야 괜찮아 이 정도면 제가 좋지. 어 그 과일 빙수집 있잖아요. 과일 빙수집 이렇게 팔잖아 이런데. 나봐 나도 먹게. 아, 천혜의 무공의 얼음. 아, 여기에 부족한 와. 게 연유야. 연유가 듬뿍 들어가면은 12,000원 더 받아야 돼. 고급져요. 아 비타민 보충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밥 먹으면서 비타민을 못 먹었어요. 김치 외에는. 네. 와. 이제 육지로 울릉도에서 다시 포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삽질의 위력. 삽이 동강 났어요. 이거 지팡이로 써야지.
나. 아이 아름다운 거 이거 어쩌하니. 진짜 땀이 날 보면서 쳤다가. 넓은 바다에는 무엇이 있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자 이번 야만인들 빙하기 두 번째 시간 벌벌 떨고 삽질을 하고 뛰어가고 눈에 젖고 흠뻑지 절매도 흠뻑 젖은 생쥐처럼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기서 기분이 어떠고? 좋구나!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울릉도 가자! 가자!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